판타지입니다. 자, 지금 뭐 스틸, 예, 좌측과 우측에 이제 보이시면 역대급 스케일, 정말 1부만의 역대급 스케일 느껴지실 텐데요. 감독님, 외계인을 통해서 SF 액션 판타지라는 새로운 장르에 이제 도전을 하셨는데, 이를 위해서 한국 영화 역사상 최장 기간이죠. 387일간의 촬영, 그리고 뭐 프리프로덕션도 1년이나 있었고요. 다양한 장르의 이제 영화를 새롭게 선보이기 위해서 그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이게 이제 생각할 때랑 실제 촬영을 할 때는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아까 배우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말 그 현실화 될까라고 하는 걱정도 있었고, 스태프들도 외국에서 어떤 기술력을 빌려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한국의 영화를 만드는 기술력은 이미 이제 어느 정도를 넘어서서 거의 최고의 단계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력만으로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1년, 그러니까 13개월의 촬영이라는 게 정말 많은 일이 있고, 다들 이 영화가 도대체 끝나기는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저도 뭐 이명 현상 같은 게 오고 13개월 동안 집중력을 발휘하기 되게 어려웠는데, 현장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여기 있는 배우분들이 다들 와서 그 현장에서 보여줬던 활력 때문에 그 기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후반 작업도 지금 14개월 하고 있지만 아직도 마지막 마무리 단계를 하고 있고, 이것을 보여드린다고 생각하면 정말 좀 흥분되고 아주 기분 좋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얼마나 진짜 치열하면서도 끈끈했는지가 느껴지는, 네, 그런 대답이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가장 잘하실 분이 영정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범죄의 재구서, 그리고 전우치에 이어서 이번에 세 번째 호흡을 맞추셨는데, 현장의 스케일도 그렇고 뭐 감독님의 연출 여러 가지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직접, 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감독님은 뭐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언제나 명확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연기할 때 이제 주문을 하시는데 말 빨리 하라고 여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을 많이 빨리 했어요, 대사를. 그래서 큰 재미를 또 선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네. 현장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다들 어쩌면 이런 분들이 다 모였는지 싶을 정도로 현장 갈 때마다 너무 행복했었고. 그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소지섭 씨 얼굴이 많이 더 외로워 보이는데. 즐겁게 촬영했습니다. 그렇죠? 네. 소지섭 씨, 액션, 네. 이게 그냥 쫓기기만 하는 게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액션 어떠셨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맨몸 액션과 도구 액션, 그런 무협도 좀 있고요. 그렇죠. 가장 기대되는 건 인간과 외계인, 또 외계인과 외계인 간의 액션이 저 역시도 보지 못해서 너무 기대가 되고, 기대되는. 저 역시도 관객 입장에서, 극장에서 그걸 확인하고 싶어요. 너무 궁금해요.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고려로 가면 도술이랑 총기 액션까지 또 만나볼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준현 씨가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아니면 테리 씨? 도술 액션과 총기 액션? 저는 준열 오빠, 아니 저기 무르기의 그 액션 씬이요. 저는 영화사에 뭔가 약간 기리나물. 아니야, 그런 짓 하지 마요. 아,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영화사의 나물, 기리나물이 아니고 나물. 네. 클립으로 나물. 정말 그 좋았어요. 저는 되게 그 클립 옆에, 예, 이제 총기 액션. 이 같이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뭐 이미 뭐 총기를 잘 다루고 있지만, 그렇죠. 이번 영화에서도 아주 능수능란하게 하는 모습이 내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류준열 씨의 도술 액션과 우리 김태리 씨의 총기 액션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사실 더 많은 이야기, 궁금증이 많은데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이크를 우리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계인 1부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화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기자님들 손들어 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왼쪽 뒤쪽입니다.